자, 수업 소개 간단히 하고 수업을 시작합시다. 먼저 성적 평가 방법, 실습 시험 4번, 필기 시험 4번, 총 8번 시험을 보고, 8번 시험 점수 차이 없어요. 다 8번 시험 점수가 다 똑같아. 그리고 8번이니까 2주마다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지, 다음 주에 벌써 시험을 봐요. 필기 실습, 이런 식으로. 이제 2주차 필기, 4주차 실습, 또 6주차 필기, 8주차 실습,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4주차가 추석 연휴예요. 아, 그래서 이거 월이 아니라 수구나. 이건 수요일만 수업이지. 참, 수라고 언급 안 해도 되지. 암튼. 자, 그 4주차가 추석 연휴라서 4주차만 대신 5주차로 한주 밀리고, 나머지는 다 짝수주차. 그리고 또 실습시험, 마지막 실습시험이 또이 15주차가, 학기가 16주차인데, 기말고사 주간이 15주차고, 16주차는 보강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학기 그 계획대로 15주차에 마지막 실기 실습시험을 보고 16주차는 보강을 하는 걸로. 뭐 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면 15주차에 종강할 수도 있고, 보강할 게 있다면 16주차에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은 반절이 형상관리고 나머지 반이 써보고축이에요. 형상관리를 먼저 봐요. 두달 동안. 그래서 앞에 두 번, 여기도 앞에 두 번. 반절의 시험은 형상관리고, 나머지 후반부 반절은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는 서버구축. 형상관리는 Git 들어봤죠? Git이고, 서버구축은 리눅스야. 형상관리 도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요즘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는 게 Git이잖아. 그 다음에 서버도 여러 종류의 운영체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는 게 리눅스니까. 그래서 Git 실습시험 두 번, 리눅스 실습시험 두 번이에요. 여태까지는 지난 학기까지는 리눅스 실습 시험은 안 봤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리눅스 실습 시험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실습 시험은 인터넷 검색 가능해요.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해도 되고. 그래서 실습 시험은 어떻게 보면,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좀 쉬울 거야. 요즘 챗GPT가 거의 정답을 알려주죠. 그래서 아예 공부 안 하고 챗GPT한테 물어봐가면서 하는 것은 힘들지만 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 공부하면 외우지 않더라도 챗GPT한테 물어봐가면서만 약간만 공부하고 챗GPT 활용해서 실습시험 보면 별거 아닐 거예요. 챗GPT가 잘 알려줘. 근데 왜 이렇게 다 그러면 시험이 의미가 없는데 왜다 허용하느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터넷을 끊지 않는 이상 챗GPT 활용하는지, 단순히 웹브라우저로 검색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서버를 활용한 실습시험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끊을 수도 없고, 인터넷을 못 끊으면 챗GPT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막아? 더군다나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도 있고, 인공지능도 요즘 많아졌죠. 이걸 다 막는 건 불가능하니까. 더군다나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노트북까지 나왔어. 그래서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러분도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챗GPT한테 물어봐서 하기도 힘들고 약간만 공부하면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봐가면서 약간 실습을 몇 번만 해보면 실습시험은 쉬울 거다. 그렇지만 공부 안 하면 아무리 챗GPT가 알려준다고 해도 공부를 안 하면 알려주는 얘기도 못 알아들어서 공부 안 하고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필기시험일
건데, 필기 시험도 사실은 쉽긴 해. 예상 문제 거의 뻔히 드러나요. 조금만 공부하면 쉬울 거예요. 만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난 학기에도 만점이 많이 나왔어요. 시험이 대체로 쉬울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충 공부해서 잠깐 실수하면 대부분 만점인데 자기혼자 감점당해가지고 좋은 학점 못 받는다는 거. 필기시험은 왜 쉽냐면은 그 형상관리 명령, 리눅스 명령 위주로 시험을 볼 거예요. 명령 외우는 거 조금만 외우면 되잖아. 더군다나 리눅스 명령은 외울 게 많은데 git 명령은 외울 게 별게 없어.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git 필기시험은 거의 만점 많이 나오고 리눅스 실습에서 좀 외울 게 많아가지고 거기서 좀 변별력이 있어. 그래서 git 필기시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외울 게몇개안 되기 때문에 만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울 게몇개안 되지만 안 외운 사람은 빵점 가까이 나오고 외운 사람은 100점 가까이 나오니까 공부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git 명령의 경우에는 너무 커. 특히 앞부분 필기 시험에 집중해야 돼요. 조금만 공부해도 만점 가까이 나오는데 외울 게 아무리 적어도 안 외워버리면 빵점이지. 그다음에 후반부 리눅스 명령은 외울 게 많아서 이것은 좀 변별력이 있어요. 뭐랄까 점수 차이가 이렇게 골고루 분포해요. 리눅스 필기 시험은. 오케이. 그다음에 총점 계산 방법. 100점 만점에 과제 10점, 출결 5점, 15점이 빠지고 시험 점수가 85점인데 우리 학교 규정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기타 시험 점수를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하라. 그래서 나눠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8번의 시험 중에서 실습 4번, 필기 4번, 이 8번의 시험 중에서 뭐가 중간이고 뭐가 기말이고 뭐가 기타냐? 그런 거 없어요. 구별 없어요. 나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시험 점수는, 실습시험 4번 중에서 최저 점수 1개 빼고 3개가 남죠. 이 3개 점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필기도 최저 점수 하나 빼고 3개. 그럼 총 6개죠. 이 6개 점수의 합계가 85야. 그래서 이 6개, 최저 점수 하나하나 빼고 이 6개가 다 만점이다. 그럼 85점이지. 이 85점을 25대 25대 35로 나눠서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중간 25, 기말 25, 기타 35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겠지. 그런데 6번의 시험이 전부 다 반타작이다. 그러면 85의 반타작이니까 42.5죠. 42.5를 25대 25대 35 비율로 나누면 12.5, 12.5, 17.5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중간 기말 기타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거 합계. 이거 합계가 내 시험 점수 합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표를 나중에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는 똑같을 거야. 왜냐면 25대 25니까. 그다음에 실습 필기 최저 점수를 한 개씩 제외하기 때문에 결시 한 번은 아무런 큰 불이익이 없어요. 아무런 불이익이 없진 않아. 왜냐면 사실 네번다 시험을 봤으면 운 나쁘게 어떤 시험이 망쳤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운 나쁘게 망친 시험 점수가 하나 빠지는 거지. 근데 결시가 한번 있으면 나머지 세 번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큰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불이익은 있는 거죠. 그런데 필기나 실기 각각 두 개씩 결석을 했다. 그래서 실습 두번 혹은 필기 두 번이다. 그러면 세 개니까. 하나는 0점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습 한 번, 필기 한 번, 결시는 괜찮지만 실습 두 번이거나 필기 두 번은 안 된다는 거죠. 0점으로 계산되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그래서 결시 한 번이 저절로 빠지기 때문에 나한테 결시한다, 결시했다라고 얘기도 뭐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대한 결시 사유는
결시가 아닌 걸로 봐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중대한 결시 사유는 얘기하는 게 좋은데 아주 중대한 결시 사유는 뭐냐면 누가 듣더라도 친구들이 듣더라도 저런 건 시험 못 보는 게 맞다. 봐줘야 된다. 이 정도의 사유. 그게 뭐냐면 뭐 크게 아파서 지금 입원해서 꼼짝 못 한다. 뭐 이런 거. 입원했는데 어떻게 학교까지 와서 시험을 봐. 그리고는 뭐 친족 아주 가까운 친척 친족에 상당한 거 상주 노릇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거 정도는 봐줘요. 그런데 아파서 병원 다녀왔다 이건 시험 보기 전에 갔다 와도 되고 시험 본 다음에 갔다 와도 되지. 그런 건안 봐줘요. 설사 났다 아니 시험 보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도 되는데 뭐 사소한 이유는 안 봐주니까 그런 건 말할 필요가 없다. 큰 이유만 얘기를 하면 그건 결시로 안 쳐줄 수도 있어요. 결시로 안 쳐주면 어떻게 하느냐? 재시험은 못 봐. 왜냐하면 재시험을 안 봐도 8번은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한 명은 재시험 한 번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한 학생 5명이 재시험 보면 시험 5개가 늦은 거지. 그럼 총한 학기에 13번 시험 봐야 돼. 나는 그럼 매주 시험 보는 거잖아. 불가능해요. 재시험은 없고 그렇게 뭐 크게 아파서 입원했다거나 이런 중대한 사고로 결시한 경우는 결시를 안 쳐주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시험 두 개는 받겠지, 네개 중에서. 그두 개의 시험에 평균 점수가 들어가요. 그런데 아무리 중대한 사유라도 시험 네개 중에 세 개를 못 봤다. 이건 못 봐주지. 그쵸? 그런 건못 봐주지. 출석. 출석은 좀더잘 봐줘요. 뭐, 아프다. 이런 거 봐줘요. 출석은. 단, 출석은 어지간하면 봐주는데, 단, 이건 엄격해요. 적어도 수업 시작 전에 연락해야지, 수업 시작한 다음에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 아니면 안 봐줘요. 전혀 안 봐주니까 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 결석인데 연락할 방법은 뭐냐?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카톡을 선호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무슨 무슨 사유로 결석이다라고 카톡을 하면 증빙도 카톡으로 제출하면 돼요. 뭐 병원 다녀온 진단서랄지 아니면 뭐그 학회 같은 거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학회에 참석한 실시간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그 시점 병원도 그렇고 그 학회도 그렇고 진단서보다는 실시간 사진을 선호해요. 실시간 나 지금 병원에 있다. 실시간 나 지금 학회에 있다. 그걸 카톡으로 신청은 미리 하고, 증빙은 나중에 제출하는데, 그 나중이 가급적 실시간. 수업 중에 카톡해도 돼요. 어차피 나 수업 때 카톡은 알림 끄니까. 결석이면 증빙을 실시간. 나 실시간 지금 수업 시간, 실시간, 지금 수업 시간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에 있다. 혹은 나는 지금 뭐 학회에 있다. 그렇게 증빙을 하면 돼. 증빙, 수업 시작 전에 신청을 했고, 증빙만 확실히 실시간으로 제출하면 어지간한 사유는 공결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지각도, 들어오자마자, 지금 스마트 출석인데, 지금 10분 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졌어요. 저기 보니까 10분간 유지가 돼요. 들어오자마자, 10분 아닌 것 같으면, 들어오자마자 침판에 적혀 있는 저 출석번호로 스마트 출석을 입력을 해요. 10분 안이라면 입력이 될 테고, 그러면 지각이 아니야. 그냥 출석 인정된 거야. 근데 입력이 안 된다. 그럼 이제 10분 지나서 자동으로 꺼진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꺼졌으면 이제 지각이에요. 그러면 재빨리, 자리에 앉자마자 재빨리 자신의 자리번호, 지금 본체에 자리번호가 붙어 있다고 해요. 본체에 붙어 있는 자리번호나 아니면 앞에서부터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앉아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출석을 수정해 줘야 되니까, 아, 참. 공개 신청도 그렇고, 이거 신청하면서 사유만 얘기하고 내가 누구다 안 밝히는 학생이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수정해줘? 누군지 알고. 그래서 뭔가 신청을 할 때는 학번, 번호 알죠? 뭐, 숫자 몇 자리지? 8자리인가? 8자리 숫자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번 뭐뭐뭐뭐뭐뭐뭐, 이름 아무개인데 지각했습니다. 몇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결하게 입력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재빨리 입력해야지. 너무 늦게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수업, 75분 수업인데 40분이 지났어.
뭐한 50분쯤 돼. 그래, 그건 지각이 아니지. 그건 결석이에요. 적어도 30분 이내에 시작한 다음에. 아무리 늦어도 40분 이내에 들어와야 지각이지. 50분쯤 됐는데 지각, 이건 아니지. 오자마자 바로 스마트 출석 입력해보고 안 된다. 그럼 바로. 왜냐면 늦으면 지각 인정 못 받으니까. 카톡 하기 바라고. 그러면 내가 수업 중에는 카톡을 꺼놓지만 수업 끝나자마자 이제 카톡 보고 공결 수정, 지각 수정을 하니까. 그래서 공결도 그렇고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어쩌어째서 결석입니다. 이건 미리 신청 안 했으니까 소용없고 나중에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각도 카톡 안 하고 나중에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얘가 언제 들어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복도에 있다가 수업 끝나니까 쓱 들어와서 지각입니다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올 필요 없어요. 오자마자 카톡을 해야 돼요. 자, 수업 내용. 적당한 교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찾아봐도 명령만 쭉 설명해 놨지, 이 명령을 언제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적혀 있는 책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든 강의 자료로 강의를 할 거고, 여기 단축 URL 여기 들어가 보면 강의 자료가 있고, 이 단축 URL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URL이 확장되는데, 이 확장된 URL을 즐겨찾기로 등록하면 잘안 들어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겨찾기 등록한 다음에 즐겨찾기도 URL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 URL을 이 단축 URL로 수정해 놔야 단축 URL이 잘 들어가져요. 수업 내용. 전반부 두 달, 그러니까 9월, 10월은 기터. 그다음에 후반부 두 달은 리눅스 서버 구축. 그다음에 이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코딩은 아니잖아. 그렇죠? 코딩은 아니죠. 그래서 회사 가도 이렇게 개발자 말고 IT 회사에도 다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뭐 마케팅 하는 사람도 있고, 영업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중에서 이런 서버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런 Git과 GitHub 같은, GitHub은 서버긴 서버인데, 뭔가 쇼핑몰이나 이런, 이거 프로덕션 서버라고 불러요. 프로덕트라는 건 뭐냐면, 쇼핑몰의 프로덕트는 쇼핑몰 서비스지. 그 쇼핑몰 서비스가 그 쇼핑몰 개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 쇼핑몰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서버를 프로덕션 서버라고 불러요. 프로덕션 서버가 아니고 개발에 필요한 서버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GitHub 같은 게 개발에 필요한 서버지. 이런 개발에 필요한 서버를 관리하고, 프로덕션 서버, 운영에 필요한 서버, 우리나라 말로는 운영 서버라고 불러요. 서비스 운영 서버, 서비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서버, 그다음에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 서버, 이런 서버들을 작은 회사는 개발자가 직접 관리하는데, 그건 아주 작은 회사고, 조그만 회사 조직이 커지면, 그런 서버 운영, 뭐 네트워크 관리, 보안 관리, 이런 서버하고 네트워크 운영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은 개발은 안 해. 운영 관리만 해. 이런 사람들의, 개발은 안 하니까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개발자가 아니고 엔지니어예요. 시스템 엔지니어지. 시스템을 관리하니까. 또는 DevOps 엔지니어. 이 DevOps가 개발, 디벨롭먼트 그 앞부분이고, Ops가 Operation. 개발할 때 필요한 operation. 그게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형상관리지. 개발할 때 형상관리 해야 되잖아. 그럼 형상관리 서버를 운영하는 역할. 그게 DevOps 엔지니어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플랫폼 엔지니어, AWS 엔지니어. AWS가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알죠? 클라우드. 요즘은 서버를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많이 운영을 해요. 자, 이런 개발 서버, 운영 서버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들, 이 엔지니어들도 요즘 IT 분야 직종에 전망 좋고, 그런 직종 중에 하나예요. 전망 좋고, 연봉도 좋고, 이쪽으로, 나는 개발에 적성이 안 맞다. 그렇지만 나는 암기 과목 열심히 발달달달 외워가지고, 자격증 따는 그런 공부는 자신이 있다. 적성에 맞다. 그러면, 이쪽은 자격증을 따야 취업이 돼요. 대표적인 자격증이 이거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 자격증. 그 다음에 가끔 나한테 물어보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DBA라고 물어보죠. DBA라고 하죠. DBA 자격증이 오라클 자격증. 대표적인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격증이 오라클 자격증인데, 이거 나는 개발 과목은 적성에 안 맞고 재미없는데, DB는 재밌다. DB 자격증 따가지고 DB 관리자로 취업하는 거 어떠냐라고 상담 물어보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짐작이 되지. 이 DB 관리도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가 하는 일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를 뽑아가지고 너는 DB 관리만 해. 우리나라 회사에 그렇게 시킬 리가 없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다 시키지. 그래서 DB 자격증 하나만 딸랑 따고 DB 관리 엔지니어로 취업하겠다. 이거 취업될 확률이 낮죠. 예를 들자면 나는 개발자로 취업하는데 나 자바 언어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 자바 코딩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안 뽑히지. 딸랑 자바 언어만, 너는 자바 언어 코딩 말고 다른 코딩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시키는 회사가 어딘다. 그래서 개발보다는 약간 다른.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로 취업하겠다. 자, 그러면 사실 DBA보다 이게 더 기초예요. 서버는 다 리눅스니까. 개발 서버든 운영 서버든 서버는 거의 다는 아니고 90 몇 퍼센트가 리눅스야. 그래서 이쪽으로 취업하겠다면 일단은 자격증 따는 건 암기 과목이지만 자격증만 따면 뭐해? 예를 들어서 나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해. 그러면 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나? 택시 기사로? 택시 기사든 버스 기사든 취업을 하려면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지. 버스 기사면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고 택시 기사면 택시가 소형이긴 해도 그래도 택시 기사로 취업하겠다면 일종 자격증이 있는 게 좋죠. 자격증은 필수지만 자격증만 있으면 다 끝인가? 자격증은 운전 못해도 학원만 다니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학원 다니서 따면 딸수 있는 거 알죠?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지만 운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DevOps 자격증은 땄지만 실제 리눅스 잘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취업 안 되지. 왜냐하면 자격증은 필수로 보지만 그 다음에 면접에서 물어볼 거 아니야. 얼마큼 아는지. 대답을 못할 텐데. 그러면 이런 DevOps 엔지니어, 이런 엔지니어들이 필수 지식이 뭐냐? 모든 서버는 리눅스야. 리눅스 명령이 많다고 그랬죠. 그 많은 명령어들을 다 외우고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개발 서버에서 대표적인 개발 서버가 DC겠죠. 형상관리. 형상관리는 여러분도 하잖아.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야지. 이거 말고도 회사에서는 많은 개발에 필요한 Git 말고도 이슈 관리 서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다 사용법을 익히고, 관리 방법도 익히고,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한 개발자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조언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엔지니어다. 이런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많은 서버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DB지. DB도 이 엔지니어들이 관리도 하고, 그래요. 이 얘기를 길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취업문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엄청 줄어들었냐면 보면
경기 사이클이 있죠. 지금 내 보니까 개발자, 특히 그 개발자로 요즘 많이 뽑는 게그웹 쪽,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쪽을 많이 뽑잖아. 이쪽 취업 문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넓어요. 그런데 이쪽이 유난히 좀 다른 분야보다도 경기 오르락내리락을 해요. 많이 뽑을 때는 정말 많이 뽑고, 안 뽑을 때는 또확 줄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경제도 그렇고. 그럼 왜 오르락내리락 하냐면은, 예를 들어, 그 전에는 왜 경기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보니까 17년쯤에, 17년, 18년, 이때쯤이 많이 뽑을 때예요. 17년. 17년 때, 이런 IT 대기업들도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정말 많이 뽑았어요. 모바일 개발자도 많이 뽑았어요. 그리고는 18년부터 19년을 좀 적게 뽑았어. 그러면 다시 20년, 21년 많이 뽑을 때가 됐죠. 한 3년 정도 죽인 것 같아요. 3년, 4년. 그런데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왔잖아. 그래서 저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다음에 백화점도 안 가고 마켓도 안 가니까 쇼핑몰 주문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그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으니까 쇼핑몰이랄지 이런 데서 또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아니 막 주문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네. 고객들이 막 미어터지고 회원가입도 터지고. 또 옛날에 40대, 50대 아저씨, 아줌마들은 그냥 백화점 가고 마켓까지 온라인 주문 잘안 했는데 코로나 때는 자식들한테 물어봐서 해야지. 그러니까 막 40대, 50대 회원가입까지 늘어나니까 주문이 뭐두 배, 세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이클상 20년, 21년쯤 많이 뽑아야 되는데 코로나까지 떠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았어요. 그러놨더니 20년, 21년 많이 뽑았으니까 23년, 24년 적게 뽑을 때잖아. 그런데 운 나쁘게도 20년, 21년에 평소 많이 뽑을 때보다 두 배, 세배 많이 뽑아놨네. 지금은 두 배, 세배 많이 안 뽑겠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안 뽑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냐면, 이런 구직 사이트 여러 가지 잡 플래닝, 뭐, 잡 코리아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 백엔드 대표적인 기술이 스프링이죠. 프론트엔드 대표적인 기술은 리액트고, 이런 스프링이나 리액트 기술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건수는 1495건인데, 이거 줄었네. 아무튼. 위에 나오는 건 교육이야. 학원이야, 얘가. 학원, 교육, 학원. 아카데미 얘도 학원이고. 세 번째, 얘가 회사네. GS 리테일 알죠? 자, 근데 경력 3년. 신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신입이라고 적혀 있지만, 얘도 무슨 교육이고. 여기는 회사인 것 같은데, 경력 10년? 얘 경력 3년, 경력 4년. 자, 취업문이 줄었다는 게 얘네들도 일은 해야 되니까 안 뽑는 게 아니야, 뽑아. 그리고 왜 이렇게 경력을 많이 뽑냐면 그 IT 개발자들은 다른 직종과 달리 이직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한 2년, 3년 차쯤에 이직을 하면서 연봉도 올리면서 좀더 좋은 회사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경력자가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 경력 자리를 채워야지. 근데 경력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신입으로 채울 수가 없잖아. 신입을 안 뽑는 이유는 많이 뽑아놨어. 신입은 안 필요해. 근데 경력자가 좋은 회사로 빠져나갔네? 빠져나간 경력 자리는 채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경력자만 뽑아요. 신입은 안 뽑아. 왜냐면 필요 없으니까. 신입을 뽑을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니구나. 아무튼, 올해 여러분이 취업 원서를 내면 면접 보라는 데가 거의 없을 거야. 왜냐하면 경력자가 아니면 그 원서를 안 보지. 이런 데 내봤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눈높이를, 내 생각에는 취업 제수보다도 눈높이를 확 낮춰서 어떻게든 마음에는 안 드는 회사고, 연봉도 정말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냥 취업을 해서 경력 한 2년, 3년 쌓은 다음에, 그럼 좋은 때가 올거 아니야, 2, 3년 후에는. 좋은 때가 왔을 때,
좀 연봉도 마음에 드는, 연봉 마음에 드는 회사로 이렇게 이직.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직 2, 3년쯤에 한 2년, 빠르면 2년, 뭐 늦으면 3년, 정말 정말 빠르면 1년 만에 이직을 많이 해요.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좋은 연봉으로. 그래서 여러 그 소프 선배들 중에서 정말 운이 좋았던 학번이 17년도쯤에 졸업한 학생들이야. 남학생이면 군대 갔다 왔고 4년 반이니까 한 6년 빼면 1, 1학번쯤 되겠지. 여학생이면 1, 3학번쯤 되겠고. 17년에 많이 뽑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IT 대기업에도 소프 졸업생 중에서 IT 대기업에 바로 들어간 학생도 소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 중견기업에 들어간 학생들은 많았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3년쯤, 3년이나 늦으면 4년쯤 있다가 좋은 회사로 이직한다고 그랬지. 이직하려고 봤더니 뭐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또 좋은 기회가 왔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뭐 네이버, 쿠팡, 뭐 우아한형제들 등등등, 다음 카카오 등등 그런 IT 대기업으로 그 이직, 신입과 이직을 포함해서 그런 데에 간 소프 선배가 17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이 한 31명, 30명쯤 될 텐데, 내가 아는 애만 해도 한 10명, 10명, 11명쯤 돼. 정말 많은 거지. 운이 좋아, 걔네들이. 취업도 운때가 맞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운이라는 것도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좋은 운이 왔을 때 운을 잡을 수가 있죠. 그 노력하고 준비한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운이 나쁠 때 신입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도 마음에 안 들고 연봉도 마음에 안들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자기 상사나 그 하수한테 좋은 태도를 보여야 돼. 왜냐? 일단 경력자로 이직할 때세 가지를 봐요. 너 그동안 그 경력입니까? 그 경력 뭐 했냐? 무슨 일 했냐? 물어보죠. 열심히 일해서 잘했어야지.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지. 내가 한일 말고도 따로 이러이러한 기술 공부했다. 그것도 얘기해야죠. 두 번째. 따로 공부한 거. 세 번째. 이건 물어보지 않고 알아보는데 그 사람 성격은 너 성격 좋냐? 물어봐 봤자잖아. 그이 IT 바닥이 좁아요. 사장이 사장 집 바로 아는 경우도 많고 한 다리 건너 아는 경우도 많고 또는 뭐 부하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얘가 어느 회사 경력자라는데 그 회사에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얘 어떻는지 물어봐. 해요, 이렇게. 잘 몰라도 알려줘. 서로서로.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식으로 뽑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리 사수나 뭐 팀장이 마음에 안 들고 사이클에도 개판치고 나가면 얘 개판치고 낫다로 할거 아니야.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할 때 내년이나 내후년쯤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처음 들어간 회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티 내지 말고 한 2, 3년은 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일해서 점수를 좀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 처음 2, 3년만 그렇게 하면 돼. 한 5년 차부터는 얘 성격 어떠냐 안 물어보고 실력 위주로 보죠. 군대하고 비슷해. 남학생들은 이해될 거야. 그 기분 나쁜 티안 내고 정말 굽신굽신 거려야 되는 건한 군대에 들어가서 한 반절 정도만 열심히 굽신굽신 거리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소위 요즘도 짬밥이 쌓였다고 하나? 짬밥이 쌓이면 어느 정도 자기 성격 드러내도 되지. 회사도 비슷해요. 군대로 치면 이병 때부터 성격을 드러내면 안 돼. 오케이. 아, 그리고 그딴 얘기로 빠졌지만 되돌아와서 요 얘기 시작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자, 취업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쪽도 알아봐.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요쪽은 지금 내가 잘 아는 건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쪽은 지금 취업문이 확 줄어든 거 맞는데, 이쪽은 줄어드는데 어쩌는지. 오히려 이쪽 취업이 또더 나, 기회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럼 뭐 이쪽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죠.